심지어 당시 대통령도 수사반장을 매회 꼭꼭 챙기며 즐겨봤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대통령이 수사반장을 자주 봤으면 영부인이 최불암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드라마 수사반장은 우리나라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전원일기 다음으로 오랜 기간 방영한 장수 드라마입니다. 1971년 3월 6일부터 1989년 10월 12일까지 무려 880회나 방영된 드라마였죠. 수사반장 종영 후 여러 방송사에서 수사 드라마, 형사 드라마를 만들었지만 어떤 작품도 수사반장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수사물 하면 누구나 종영된 지 30년이 넘은 수사반장을 첫 번째로 떠올릴 만큼 대한민국 전무후무한 수사 드라마였습니다. 이 수사반장의 처음 기획 의도는 사람들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수사반장이 시작하던 그 시절에는 우리 국민들이 경찰 앞에서는 죄 없어도 죄인같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대를 거치면서 경찰의 이미지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시키고자 현실적인 경찰들의 애환과 그들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면으로 드라마 제작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제작 의도를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하여 이후 무려 20년이 넘도록 인기를 누리는 장수 프로그램이 되어 수사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수사반장의 출연 배우들은 경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공로를 세웠다 하여 경찰청에서 그들에게 명예 계급을 부여했는데요. 수사반장인 최불암은 명예 경정, 선임 수사관이었던 김상수는 명예 경감, 청년 형사였던 조경환과 남성우는 명예 경위, 여순 경력을 맡았던 노경주는 명예 경사로 임관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최불암은 2012년에 명예 총경으로 진급을 하고 2018년에는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명예 경무관으로 진급되었다고 합니다. 경무관 진급식에서 최불암은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 형사역 배우 김상순, 조경환, 남성훈 등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 때문에 수사반장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며 공로를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수사반장의 방영 초기의 드라마가 경찰의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시청평이 많자 제작진은 당시 최우수 경찰관으로 상을 받은 최중락 총경에게 전담 자문을 부탁했고 최중락 총경의 자문대로 배우들은 실제 경찰의 업무와 활동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경찰서에 직접 가서 몇날 며칠 형사들을 따라다니며 수사 과정을 직접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출연진 전원이 경찰종합학교에 입소하여 훈련 과정을 정식으로 수료했다고 합니다. 이런 로고로 드라마 수사반장은 시청률이 급상승하였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드라마로 자리잡게 됩니다. 심지어 당시 대통령도 수사반장을 매회 꼭꼭 챙기며 즐겨봤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대통령이 수사반장을 자주 봤으면 영부인이 최불암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드라마의 흡연 장면이 너무 많아서 대통령이 수사반장을 볼 때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태우네요. 흡연 장면을 좀 줄여주세요. 라며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대로 그 다음 해부터는 흡연 장면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대통령까지 즐겨보는 드라마였던 수사반장은 사람들이 수사반장의 출연진들을 실제 경찰로 착각하게까지 만들어 길거리에서 최불암을 보고 우리나케 도망가는 범죄자들이 있어 범인 검거에도 일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인기를 구가하며 거칠 것이 없던 드라마 수사반장은 거의 20년 동안 방영되면서 소재가 고갈되어 결국 1989년 10월에 아쉽게도 종영을 하게 됩니다. 이후 범죄물, 수사물, 형사물들이 잊을만하면 제작되었지만 수사반장 같은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장기 방영된 재연수사물, 경찰청 사람들이 오랜 기간 좋은 시청률을 올리며 수사물의 명맥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이후 수사물의 대명사 수사반장을 오래도록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자 2013년에 MBC에서 수사반장 리메이크를 시도했는데요. 수사관 역으로 배우 신현준, 이서진, 한석희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이 출연을 모두 거절하는 통에 제작은 아쉽게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수사반장이 1989년 10월 종영되고 일주일 뒤에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번외편 10편이 방영되었는데 그 중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만든 수사물에서 최불암이 이와 같은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빌딩이 길수록 그림자는 길어지는 거야. 아무쪼록 항상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대한민국 경찰관분들이 모두 드라마 수사반장의 형사들처럼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국민의 사랑받는 진정한 국민의 지팡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